우리 지금 공부하고 저 하고 있잖아요. 근데 동생 계속 저렇게 몸이랑 정신이 커지는 걸 빼서 계속 보고는 있는데 아무리 좋게 다 일러도 지가 힘이 없으면 그거는 법문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지. 힘이 없는 것은 내 육신이 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영혼에 지금 힘이 없는 거지. 영혼에 힘이 있으면은 뭔가가 육신으로 다 이렇게 표출이 되죠. 제어가 제어? 무슨 제어? 지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것 컨트롤하려면 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같아요. 여기서도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오늘 자리를 바꿔 앉으려고 하다가 제가 먼저 와서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가 법문을 뭐라 했냐면 항상 이게 자리에 앉을 때는 뭔가 이동할 때는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지 공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내가 질문해 가지고 내 질문한 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건지 이걸 조금 하나 잡고 오면은 내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이 있으면 재밌다니까. 그냥 왔는데 그냥 꺼다놓은 보리차 좀 가만히 있으면은 뭐 와도 그렇고 안 와도 그렇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법문은 집에서 열심히 들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여기 참석할 때는 뭔가 사람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 그죠? 처음에 우리가 만날 때는 깝깝하고 힘든 게 있으니까 이걸 좀 풀어야 되지 물어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원리를 좀 풀어놨으면 깝깝한 그때부터 좀 풀리게 돼 있거든. 그러면 좀 풀리고 내 에너지가 좋아졌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조금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것도 하는 거죠. 그러면 공부도 하고 사람들한테 도움도 줄수 있고, 내 질문이. 깝깝한 거 나가면 좀 내가 들을 때좀 나도 좀 답답할 수 있는데 그거는 처음에 조금 잠시 그럴 수도 있고 나중에 되면은 질문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슈들을 갖다가 질문 하나를 가져와서 물었을 때 그걸 답을 가져가면 나도 들어서 도움 되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게 엄청난 내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지. 그럼 뭔가 어떻게 좀 자부심이 생기지 않아요?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 관심이 없으면 어떡해요? 꼴로지 아직은 그릇이 안 지금은 돼가지고 사람을 자주가 이렇게 할 안 돼요. 때가 안 되니까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죠. 왜 지금은 내를 위해서 해야 되거든. 그죠? 내가 지금 질량이 좋아지면 내 밑에 아랫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아랫사람들 위해서 내가 노력하면 되고, 지금은 내가 아직까지 내가 윗사람이 아니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는 내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돈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내 직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뭘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느냐? 무엇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느냐, 이걸 잘 잡으면 되지. 그러면 아직까지 내가 사람을 이렇게 할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면 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밖에 있는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엄청나게 좋아요. 그럼 나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럼 직장에 다니니까 직장에 다니면서 나는 돈 버는 게 너무 좋은 거지. 그럼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을 위해서 살면 돈은 덤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건지 정확하게 하나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하는 게 아닌 거죠. 그죠? 근데 뇌를 위해서 살면 뇌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에너지는 그거밖에 안 들어오는 거지. 내가 열심히 생각까지 하면 뇌를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수 있는 만큼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내 가정만 딱 먹고 살수 있는 에너지가 딱 들어오는 거죠. 더더 안 들어와. 자식들 공부시키고 그죠? 뭐 어떻게 뭐또 대학도 좀 보내고 우리 좀 여행 갈수 있는 경비, 우리가 먹고 살수 있는 경비만 딱 만들어지지 그 이상은 절대 안 만들어져죠. 왜?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내 가정에 쓸수 있는 그 경비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직장을 위해서 내가 노력했잖아요. 직장을 위해서 노력하면 직장이 굉장히 잘 돼. 그리고 직장이 나를 갖다 끌어당겨 주죠. 그러면은 내가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살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위 상관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갖다가 빨리 윗자리에 앉혀놓지. 근데 내가 윗자리에 올라갔으면 내가 윗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윗사람이 됐으면 계속 내가 윗자리에 있다 해가지고 내가 딱 어깨 힘주고 딱 있으면은 위에서는 좋아하죠. 회사에서는 좋아하니까 내를 계속 승진 발전시켜준다고. 근데 나중에 뭐 부장에서 또 이사에서 또뭐 대표로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으면은 내가 엄청나게 승승장구한 거잖아. 승승장구했으면 이때는 내가 위에서 회사에서 끌어올려주니까 그만큼 갔는데 내가 윗자리에 올라갔으면 내 밑에 사람들 갖다가 위에서 살 줄도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나중에 내가 대표까지 올라갔어요. 아니면 이사까지 올라갔어. 이사까지 올라갔는데 회사는 나를 항상 좋아하고 끌어당겨 주는데 왜 회사가 그만 실적을 냈으니까. 근데 내 밑에 보니까 내 밑에서 나를 받쳐주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네. 왜? 내가 윗자리에 올라갔을 때내 밑에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지를 않았거든. 그럼 내 힘이 커요, 작아요?
자리는 높은 데 있는데 웅순한 형 같아도 사람이 뇌를 받쳐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힘을 언제든지 휘청휘청 넘어질 수 있는 거지.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내가 직장에 다니면 직장을 위해서 살아요. 회사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회사가 나를 갖다가 승진 발전시켜 줄 수는 있어도 내 밑에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뇌를 받쳐주는 경우는 없는 거라. 그러면은 나중에 어려울 때 엄청나게 힘들죠. 그러면 이 위에 사람하고 밑에 사람 뭘 해야 되냐면 서로 경쟁을 해야 돼. 나도 뭐 이사님처럼 열심히 막 영어 실적이 좋아가지고 내가 승승장구해가지고 나도 이사가 돼야지 아니면 부장이 돼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사람이 나를 받쳐주가지고 자동스럽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밑에 사람하고 위에 사람은 무슨 관계냐면 경쟁 관계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사람한테 저 사람을 나를 받쳐주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을 시기하지 질투를 하죠.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데 받쳐줄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는 거야. 그러면 나는 외로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자리에서 내려올 일이 정확하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위에서 나를 끌어당겨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멘토가 끌어당겨주는 것도 항상 끌어당겨주는 게 아니고 한계가 있는 거고, 그건 스승도 마찬가지고, 자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인이 항상 나를 위로 당겨주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럼 누가 나를 항상 밑에서 받쳐주냐면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항상 받쳐주기 때문에 내가 힘을 쓸수 있는 거지, 위에서는 항상 받쳐줄 수 있는 힘이 되는 게 아니거든. 어떨 때, 필요할 때, 네가 뭔가 바르게 가려고 노력할 때 자리에다 힘을 한 번씩 실어주는 거지. 자리 맨날 우리한테 힘 실어주나요? 나한테 힘을 실어주고 받쳐주는 사람은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갖다 받쳐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거지. 그죠? 위에서 땡겨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밑에가 단단하면 어떻게 돼요? 내 자리가 굉장히 안정적이지. 내가 부장 자리에 있더라도 내 밑에 사람들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통솔 잘하고 잘 이끌고 있어. 잘 이끌고 있으면 이 사람들 갖다가 나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나는 아래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잖아요. 왜? 윗사람이 아래 사람을 관리하고 살펴주니까 존중하고 들어가니까 이 밑에 사람들은 나를 항상 떠받들고 나를 존경하게끔 돼 있다고. 요게 자연의 법칙에 바른 거지. 위에서 나를 땡겨준다 항상 그런 법칙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뭘 보고 가냐면 내가 윗자리에 조금 올라가면 위를 자꾸 보고 가. 내가 계장으로 있었어요. 계장으로 있다가 내가 과장이 됐어요. 그럼 과장이 됐으면 과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내 진짜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내가 관리하고 살펴줘야 되거든. 근데 과장이 뭘 보냐면 위에 부장을 보는 거야. 그걸 회사한테 잘 보려는 거죠. 열심히 해가지고 부장한테 내가 잘 해가지고 부장을 위해서 막 살라 그래. 그럼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부장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영어 실적을 내려고. 그럼 부장은 나를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죠. 나중에 인사 고과에서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내가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 근데 이거는 부장 한 사람이라. 그리고 실제 영어 실적이 좋으면 회사에서 좋아하겠죠. 그럼 회사에서 나를 갖다가 또 어떻게 승승장구할 수도 끌어당길 수 있는 거지. 이거는 회사가 끌어당겨주고 내 부장이 나를 끌어당겨준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내 밑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 부장은 한 사람이고 회사는 전체 통덩어리인데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막 몇백 명이 있어요. 그 몇백 명들이 전부 다 나를 받쳐줘야지만이 내가 그 자리에서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지. 부장이 나를 한 사람 좋아한다 해서 실적 좋아서 땡겨준다 해가지고 내가 승진을 할수 있어도 절대 나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물 수가 없는 거지. 왜? 밑에 받쳐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나는 과장으로서 밑에 부하 직원들하고 경쟁 관계가 돼야 돼.